어때요? 그 비등남 스페셜에 초대를 됐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등남 스페셜이 지금 처음일걸요, 아마. 그 비등남이 뭐예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 쌤쌤이다. 아, 그러니까 본인과 네, 쌤하다. 예.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뭐, 겨뤄볼 만하다. 비등비등하다. 약간 이런 네네. 느낌입니다. 네. 전 좋아요. 일단. 좋아요. 네. 요런 얘기.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박원 씨. 네. 박원 씨 불쾌하네. 예. 네. 네. 야, 진짜. 진짜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 네.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네. 이게 진짜 이 코너의 시작은 바로 우리 막내 작가, 혜지 작가 때문입니다. 예. 네,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예, 우리 막내 작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자 되면 해야 돼요. 예, 사자 되면 하고요. 네. 오늘 막내 작가가 옷에 신경 되게 많이 썼습니다. 아, 신경 쓴 거예요? 예, 굉장히 신경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아, 누가 봐도 신경 쓸 거잖아요. 예, 이거 봐요. 진짜 신경 안 쓰면. 네. 야,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고. 아, 우리 막내 작가 혜지 작가. 네네. 예, 평소에 진짜 네. 박원 씨가 이상형이라고 누누이 우리한테도 얘기했었고 네. 이미 뭐 MBC는 다 알아요. 예. 자리 바꾸실래요? 아니 저, 아 원래 정 이렇게 옆에 있으면 얼굴을 제대로 못 보니까 아, 보통 건너편에 앉더라고요. 아, 이 말에 또 심쿵합니다. 대각선으로 앉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웃지 마시고요. 예. 그 여자들 사이에서 박원 씨가 진짜 인기가 많은가요? 그쵸. 그러니까 아. 말은 안 하는데 네. 비밀로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보통 저는 어디를 가도 네. 본인이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네. 지인이 좋아하든지 그렇게 비밀로 좋아합니다. 여자의 심리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아.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좋아해요 라고 그냥 그거를 이제 돌려서 아. 표현하는 거죠. 안 그래요 혜지 작가? 네네 맞죠. 예. 뭔가 좀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혜지 작가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박원과는 연애하고 싶고 애인남이라는 결혼하고 싶다. 아. 네. 자, 잠깐만. 자, 네네.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렇게 방송을 전파를 이렇게 사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예 이 사실 우리 막내 작가 혜지 작가 나온 이유는 혜지 작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여성 청취자를 대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예 예, 네. 대표로 아, 예. 예, 우리 막내 작가 네네 연애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네네. 이제 여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자면 네네. 연애하고 싶은 남자 박원 씨는 네? 뭔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가질 네. 수 없는 느낌. 아 정말 아우 요리샘이 저려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닐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아련한 첫사랑 느낌이죠. 아, 그렇죠. 예, 예 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에릭남은요? 그리고 에릭남 씨는 결혼하고 네. 싶다. 끝까지 내 야. 평생 옆에서 뭔가 좀 진득한 이 나를 그쵸. 위해서 그쵸. 와. 미혼소 에릭남. 예. 미혼소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 우리 감사합니다. 여자 대표로 나오신 우리 막내 작가 혜지 작가가 네네. 박원 씨와 에릭남 씨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번 물어보시고 싶어요. 네네네. 우리 여자들 네. 사이에서 박원 씨 인기 많잖아요. 그쵸. 에릭남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에릭남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머리채가 뜯겨요. 모자를 쓰고 말을 해야 된다고. 네, 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장난이 아니죠. 네. 네. 지금 장수희 씨 봐요. 월요일에 무게가 날아가요. 이 정도입니다. 예. 아 지금 두 분 막내 작가의 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리 에릭남 씨. 뭐라고 해야 돼? 결혼하고 싶은 남자다. 왜냐면 꾸준히 나를 좀 지켜줄 것 같은. 좀 진짜 싫은가 봐요. 아니 아니. 이런 머리를 치네. 눈썹 머리. 방송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네. 말을 못하는 걸 처음 말을 봤어요. 말을 못해요. 아시잖아요, 닌다 저번. 아, 말 너무 잘하는데. 네. 외국어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오늘따라 외국. 네. 외국 배우랑도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이 말을 안 하세요 지금. 아니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말할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되게 그냥 감사하게 솔직히 에릭남의 성격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아시잖아요. 네, 스윗가의 매력 뭐 이런 성격이어서 못 받으리는 성향인데 어떡합니까? 예, 네. 요즘에 1가구 1 에릭남 세대 이런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박원 씨도 지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알고 있죠?
저요? 네. 아니 뭐 저는 이제 이제 알죠? 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요 얘기 전하면서 네.